제가 다 알려드리잖아요. 제가 그거를 이제 정말로 선생님들께서 이 코스를 따라오면은 딱 익혀지게끔, 암기를 완전 싫어하는 분들도 암기가 되고, 서답식 문제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, 열린 문제가 나는 정말 안 돼 이런 분들도 되게끔 그렇게 짜놨어요. 그래서 저는 특징이 뭐였냐 하면은 문제를 되게 많이 풀었어요.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하고 시험에 붙는 선생님들은 문제를 많이 풀어요. 자,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때 막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1등하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. 보시면은 문제를 엄청 풀어요. 문제를 엄청 풀고 어느 정도 되면 모든 시험에 붙을 수 있냐 하면은,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도 맨날 왜 막 탑하는 애들 있잖아요. 걔네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문제를 계속 풀어서 모고를 봤을 때 항상 90점 이상 나와요. 레귤러하게. 100점인 애들도 있고. 그러니까 레귤러하게 쭉 나오고, 그다음에 그 점수가 실전 점수랑 거의 유사합니다.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, 제가 요즘에 이제 개인 지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요. 토요일 되면은 제가 새벽에 요새 7시부터 개인 지도 시작해서 새벽 한 서너 시 돼야 끝나는데 중간에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요, 진짜. 네, 그렇게 해서 저랑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그냥 이제 우리 끝을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. 제가 드디어 100점 나왔어요. 드디어 그 모고, 그러니까 논술 교육과정 AB 싹 해서 100점 받는 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,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97점, 98점 요 선이 가장 높은 점수였는데, 이제는 이렇게 쭉 100점 받는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더 이상 시중에 풀 문제가 없을 때까지 풀었거든요. 그렇게 공부하면요, 어떤 시험에서든지 탑으로 합격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탑하는 방법을 알아요. 딴 거 없어요. 문제를 엄청 많이 풀고 100점 맞을 때까지 풀고 시중에 더 이상 풀 문제가 없다 이러면 탑해요. 간단합니다. 문제를 많이 풀고 레귤러하게 90점 이상 100점 나오고, 그리고 더 이상 풀 문제가 난 없다. 제가 드리는 문제를 다 풀고 더 이상 없다. 그러면은 합격이 아니라 탑을 하실 겁니다. 100점 맞을 거예요, 진짜. 자, 그런데 이런 일은 없어요. 문제를 못 풀어요. 아직까지 못 풀어, 문제를. 아직까지 못 풀고 문제를 풀 때마다 뭐 한 50점 나왔다가 60점 나왔다가 이러는데, 아, 내가 시험장에 두 달 뒤에 들어가서 갑자기 80점, 90점 나오지 않을까.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선생님들 옛날에 우리 대학 시험 볼 때, 대학 수능 보고 막 이제 원서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근데 예를 들면은 어떤 대학이 뭐 2등급이야, 2등급 대야 붙을 수 있어요. 그죠? 2등급 대야 붙을 수 있는데 내가 4등급이에요. 이를테면. 그런데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시험을 봤는데 내가 뭐 2등급 붙는 대학에 꼭 가고 싶은데 내가 4등급이에요. 그냥 원서를 냈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안 되겠죠, 당연히. 당연히 안 되겠죠, 그쵸? 그리고 그 사람은 시험 보면 어떻게 될까요? 평소대로 4등급이 나오겠죠. 모든 시험은 다 그런 겁니다. 자, 선생님들이 임용만 지금 엄청 못 보는데, 7개월 동안 했는데 절대 안 됐어요. 근데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고, 막 그냥 그대로, 그 문제 그대로 막 풀어가지고, 갑자기 시험장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. 공부가 매력적인 것은 노력한 만큼 거둬지고 예상한 대로 대가가 나오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. 근데 공부를 무슨 노름하듯이 막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.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름길을 알려드리잖아요. 제가 끄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. 저는 제가 공부를 잘했고 시험마다 붙었었고, 더구나 유아임용에서는 제가 정말 탑이기 때문에 제가 해드린 대로 따라오면은 빨리 붙을 수 있어요.